요즘에 이제 그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 공동명의가 트렌드 아닙니까, 요즘에. 요즘 단독명의 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세금 면에서도 이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그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나 왜 유리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집을 샀을 때 공동명의로 할 거냐, 남편 단독명의로 할 거냐, 그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취득 시점에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세금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보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에는 갖고 있던 것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가 있고 증여받는 사람의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따져서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별로 부부 공동명의의 유불리를 좀 알아보면은 양도세에서는 그냥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보유기간 2년 미만인 부동산은 유불리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유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은 단일세율로 때립니다. 그 얘기는 부부가 50대 50 갖고 있는데 단일세율이면 50의 그 세율, 50의 그 세율. 그쵸, 그쵸. 합치나 나누나 똑같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증여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이 부모가 뭐 집을 아들 부부에게 증여했을 때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증여가액을 50대 50으로 나눠 갔잖아요. 낮춰서 낮추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같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증여세율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관계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취득세는 이제 제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득세는 따져봐야 됩니다, 좀. 그래서 증여세와 그 밸런스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억짜리 집을 갖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상속세 계산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50, 어머니 50에서 10억, 10억 갖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상속세 안 내요.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 상속세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근데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냐, 안 하냐, 이런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종부세에서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종부세는 어떠냐? 작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했어요. 아, 재작년까지는. 근데 작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납부할 때그 전까지는 그 아내 집은 50%에 대해서 아내가 내고 남편 집은 50%에 대해서 남편이 내고 개인별 과세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한 사람으로 납세 의무자를 몰아도 돼요. 남편으로 하든지 아내로 하든지. 그러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자가 돼요. 그럼 뭐가 좋으냐면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세액공제에 대한 겁니다. 세액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나왔다. 세액공제 80% 받는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80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거 공동명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공동명의는 안 해줘요, 그것을. 왜요, 왜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쪽으로 몰고 또 그랬어요. 보유세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그러나 정부에서 작년에 한 주택을 가진 사람이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 종부세는. 그러니까 공동명의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동명의 할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단독명의 할 수도 있고. 네. 아. 그래서 종부세에서 마저 이제는 공동명의가 유리해졌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떠냐. 이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분 관계없이 부동산 전체를 과세 단위로 해서 세금을 산출한 뒤에 지분별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집을 살 때 고민이 없어질 겁니다. 그냥 부부 공동명의로 하세요. 제 친구 사례 말씀드리면은 제 친구는 단독명의를 했습니다. 단독명의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요즘 어떠냐면은 부동산 상승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혼인신고 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는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거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받은 거죠. 집이 있었고 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둘 다 이제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청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약 때문에? 네, 청약 때문에 청약이 되면 돈을 버니까 아예 혼인신고 자체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와이프죠. 제 친구 와이프는 계속 청약을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청약 되면은 나중에 막 치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일부러 혼인신고 미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부동산 상승이 열악하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 아,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거의 오랜 시간 동안 세금을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저도 이제 세무 상담 같은 거 많이 세무사 분들하고 상담 받아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상황도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신 거예요? 네. 저의 경우는 세무 전문가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저는 독자 입장이에요. 세법을 공부하면서 계속 독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면서 그 정리됐던 것을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독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수준이 같아지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세무사하고 상담할 때는 세무사는 평생을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생소하고 그 쓰는 문장도 생소하고 익숙치 않아요.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저는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하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이렇게 구두 상담보다는 거의 그 서면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상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다들 다 100% 이해하고 또 잊어버리잖아요 가면은. 그쵸. 근데 보고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사실은 상담을 하면서 봉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봉사의 개념. 저는 은퇴 후에 잡을 잡을 때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그 독자들에게 세금 공부를 좀 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 이 세금 공부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세금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일반 독자가 세금 공부를 한다면은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관련된 세금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양도세, 꼭 닥치는 것. 증여세, 상속세, 아니면 뭐 종부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도전해 볼 만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매체, 그러니까 관련 서적, 그다음에 인터넷, 유튜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이제 세금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 네 가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법 개념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세법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은 세법은 자꾸 바뀌거든요. 업데이트 하는데 되게 쉬워요. 대개 바뀌는 것들이 세율이라든지 일부분 이렇게 바뀌는데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다면 업데이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세금의 대상을 나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을 하세요. 넓게 하지 마시고 한정을 하시면은 그만큼 덜 부담이 갈 겁니다. 세 번째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공부하느냐? 세금의 계산 구조를 이해하세요. 양도세다. 그러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종부세다.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세금 계산만 할 줄 알으면 돼요. 그 세금 계산을 할 줄 아는 그 과정에서 공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도세다 그러면은 양도세에서는 양도가액이 있을 수 있고 취득가가 있을 수 있고 생소한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취득할 때 부동산 수수료 취득경비로 다 들어가요. 팔 때 부동산 수수료 냈죠? 그거 다 빼줘요. 이거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세무사들이 다 포함을 시켜줘요. 그러나 제출 안 하면 세무사들은 포함 안 시켜요. 그렇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도차익이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다? 과세표준이 뭐다? 양도세로 어떻게 되는구나?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으면은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아는 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저같이 철강 전문가도 공부해서 세무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좀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 이런 것은 적용하는데 실수하기 쉬워요. 취득가도 적용하는데 실수하기 쉬워요. 이런 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체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대 공부하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게 말씀을 하셔도 이게 법용어고도 숫자가 많이 나와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세금 공부 이제 뭐 법전으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작가님 쓰신 책으로 네. 시작을 해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저는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기둥을 잡고 추천합니다. 확장시켜 나가면 좋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인터넷 상담도 저 이메일 상담도 많이 와요. 거기에 네. 다 적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쉽게 썼다고 그래요. 그냥 읽으면은 이해 간다고 그래요. 아, 그 설명도 되게 쉽게 해주셔가지고 네. 직관적으로 딱 이해되게. 그래서 책을 쓰면서 독자 포지셔닝을 네. 저는 초보도 아니고 네. 그 고수도 아니고 네. 중간을 포지셔닝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읽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를 많이 하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 그때마다 세무 전문가 찾아가서 유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관련된 세금을 공부해서 세금 계산 정도는 직접 해보는 능력을 갖추기를 이제 권합니다. 그 제가 쓴 책에 책을 보면은 세금 맨손으로 직접 계산하기 세금 계산하기 그런 그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세무 전문가와 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요한 상담을 했을 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념을 딱 잡고 있으면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데 상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상담의 질이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무사는 자기가 취득한 정보만 가지고 절세 방법을 도출해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알면은 세무사의 방법과 그렇죠. 내가 아는 방법을 네. 합작을 해가지고 네. 베스트 절세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세법 공부라고 안 할게. 세금 공부를 하십시오. 하고 세금 공부하시면서 제가 쓴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념을 이해한 뒤에 말씀드린 대로 바뀌는 것들은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들 재테크나 절세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